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2023년도 새해 첫날이자 또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참 감사하죠. 새로운 마음을 품고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새 출발하는 희망찬 날입니다. 지난해의 어리석음과 실패를 과거로 접어두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우리가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특권과 그 영광을 나의 것으로 삼는 이 한 해가 될 것을 우리는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멀리 텍사스주에서 사냥꾼 두 사람이 알래스카로 사냥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작은 수상 비행기를 대절해서 알래스카의 어느 외딴 호수에 착륙을 했어요. 비행기 조종사는 이 두 사람을 거기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냥꾼들은 곧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지점을 매년 방문하는 단골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성과가 좋아서 두 사람은 1,500파운드를 육박하는 무스 알죠? 무스 알래스카 그 큰 사슴을 각각 한 마리씩 잡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냥 웃기는 이야기예요. 자, 자기들이 내려놓았던 수상 비행기가 약속대로 그 호수가에 돌아왔어요. 조종사는 이 사람들이 잡은 두 마리의 이 무지막지한 짐승을 보고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두 마리를 다 비행기에 실는 것은 요거 불가능합니다. 한 마리만 실어도 비행기가 지금 뜰까 말까 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아,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사냥꾼들은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바로 이곳에서 이 정도 큰 사슴 두 마리를 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비행기 조종사는 용감하게 사슴 두 마리를 딱 비행기에 싣고서 이륙을 했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처럼 기술이 없느냐 그렇게 비꼬아서 물어봤다고 해요. 자, 그 말을 듣고 비행기 조종사는 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작년 조종사가 그렇게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면서 그러면 다 싣고 우리 떠나자라고 말을 했어요. 조종사는 호수 한쪽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비행기 속도를 최고로 높여서 달렸다고 합니다. 수상 비행기는 그냥 호수 수면에서 겨우 그렇게 해서 이륙을 했는데 근데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반대편 편에 있는 높은 나무를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그 나무 꼭대기에 부딪힌 후에 그만 숲으로 떨어져 버렸대요. 다행스럽게 아무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아이고 여기가 지금 어디냐라고 조금 정신없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냥꾼이 주변을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작년 조종사보다는 100m는 더 날라왔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Insanity is making the same mistakes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면서 어떤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사냥꾼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런 좀 무모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와 그리 다르지 않은 그런 마음 자세를 고수하면서도 올해는 그래도 어떤 영적인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막연한 소망을 가지는 것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아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날들의 실수를 종결시키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단호한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런 단호함이 있었어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또 참 잘라내어서 고달픈 백성들의 괴로움을 덜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정말 단호한 결심들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운 분노.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참 비참했어요. 이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기 일쑤였어요. 이방 민족들의 행포로 인해서
재산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지상에 딱 하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도시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사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성전 재건 작업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백성들을 설득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대신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참 그 믿음찬 느헤미야의 말에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은 일제히 성벽 재건 공사에 임했습니다. 자, 모든 일손이 총동원되어서 유대인들은 약 한 2마일 둘레의 성벽을 절반 높이로 연결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공사를 계속하는 동안에 그 근방에 사는 이방 민족들의 협박과 횡포가 더 거세졌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방 민족들이 압력을 가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공사를 계속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참으로 그센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위협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내부에도 참으로 눈덩이처럼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또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자, 큰 어려움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는 이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때에 가난한 백성들이 지금까지 겪어오고 있던 어떤 재정적인 고충이 그때 비로소 표현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빈민청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자기들의 상황을 호소했어요. 극심한 가난과 뜻밖의 흉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식구들과 함께 먹을 양식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거지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가졌던 밭과 또 집을 저당 잡히고 양식으로 바꾸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백성들이 바사 왕국에 어김없이 바쳐야 하는 세금도 있었습니다. 2500년 전 그 당시에는 토지 세금이 어처구니 없이 높아서 대부분의 땅 주인들은 빚을 내서 세금으로 지불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바사 왕국 전역에 살던 백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이었어요. 바사 왕국의 토지 세금 문제는 너무나 심각해서 땅 주인들은 세금을 내지 못해서 바사 민족에게 땅을 팔아넘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땅을 소유하던 주인들은 그 후에는 그러면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농민들은 때를 지어서 시골을 떠나 도시로 이사를 했는데 그리고 뭐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하자 귀족들은 시골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강제로 시골로 보내서 농사일을 시키기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고대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양식이 부족한 현상이 생겼어요. 따라서 식량값은 1년 사이에 50%나 인상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뭐 경제 불황 또 물가 인상 이거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50%가 올라간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게다가 그 상황에서 흉년이 겹치기라도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정말 생존해 나갈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이런 경제적인 악조건으로 인해서 가난의 수렁에 빠진 일부 백성들은 가족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양식을 구입해서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은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집과 밭도 넘어가고 이제는 가족까지도 잃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을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장 생계가 걸려있는 이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노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할 때에는 우리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를 바라셨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들을 몰아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엎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에 대한 주님의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런 의로운 분노를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평강을 위해서 참으로 불타는 마음을 가졌던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랑이 메마르고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이런 비정함을 보고서 느헤미야는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끈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큰 집회를 열었어요. 무슨 집회입니까?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집회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요구해서 이 사람들이 종으로 팔리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귀족들을 나무랐습니다. 귀족들은 가난한 동족의 아들, 딸들을 종으로 삼았다가는 나중에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팔기 시작했어요. 노예를 팔아서 또 취급하고 팔아서 넘기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자,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간 유대인들을 자기 돈으로 지급하고 찾아오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을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팔아넘기고 또 느헤미야는 찾아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여기에 야단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을 귀하게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종으로 음악에 부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가난한 가족들은 아들, 딸들이 종이 되어서 최소한 그래도 동족의 손에 있을 때는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방인들의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는 온갖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이거는 정말 참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의 상황을 호소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오류도 여기에 보니까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동료들도 어떤 한 부분적인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고 구워줬다라고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높은 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종으로 팔리는 일은 없었어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제부터라도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자라도 받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대하고 있는 생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넘겨받은 밭과 집과 기타 소유물의 가치에서 1%를 그들에게 돌려주자. 이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귀족들은 느헤미야가 지시한 그 내용을 따르겠다라고 합의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줄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귀족들이 했던 말로서 이 문제를 대강대강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불러 세워서 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약속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한 가지 참 엄격한 의식을 그 앞에서 행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옷자락 사이에 수지물을 넣는 공간이 있었다고 해요. 옷이 이제 우리의 옷과 다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호주머니죠. 예, 호주머니가 그 사람들은 옷자락 사이에 그런 어떤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호주머니를 그러니까 뒤집어서 틀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한 이 약속을 시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유를 이렇게 틀어버리실 것이다, 이 말이죠. 결정한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빈털터리로 만드실 것이다 라는 참으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메시지를 전달받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뻐했습니다. 이게 필요했던 거죠, 이 조치가.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다 시행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난한 가정들이 종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그들의 생활은 그때로부터 호전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부터 병들어서 썩어가고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잘라내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썩어진 것과 병든 부분을 그냥 대강 덮어두는 것, 이것은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좀 의로운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단호한 결심과 함께 분명한 행동 계획을 아울러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운 결단. 느헤미야는 바산 나라의 왕이 직접 임명한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 이전에 있던 유대 총독 지역의 총독들은 관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거 뭐 모든 경비를 백성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이전 총독들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들의 소유를 늘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 아래에서 일하던 관리들도 그 권리를 남용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필요했던 경비를 자기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아래 일하는 관리들도 백성들에게 부정을 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도리어 느헤미야의 관리들은 백성들과 함께 나란히 성벽 공사에 임하기까지 했어요. 노동을 같이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권력가로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땅을 구입하거나 또 기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자제했어요. 오히려 한사코 자신을 희생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관리들 외에 손님들이 자주 느헤미야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바산 나라의 관습대로 이 많은 사람들은 매일 총독 느헤미야와 식사를 함께 해서 이것이 그때 하던 관행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 모든 재정적인 피로 또 자신의 몫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로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함께.
또 내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매일 많은 사람들의 이 공적인 식사를 자기 개인의 돈으로 충당을 했어요. 느헤미야는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요구해서 그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백성을 위해서 재정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사도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어요. 특히 교회들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은 바울은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헌신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 하늘의 영광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 십자가를 친히 지신 예수님은 이런 자기 희생의 가장 분명한 모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써 자신의 희생하는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선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런 의로운 결단도 내려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은 사실 크고 작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직분자로서 또 부수장 또 부원으로서 부장 또 뭐 목장 인도자로서 또 각 부분에서 봉사하며 섬길 때에 희생의 그 분명한 각오도 꼭 가지시고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병들어가고 또 썩어가던 것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단호함을 원하십니다. 같은 실수를 거듭하는 삶의 패턴을 우리가 던져버리고 분명한 영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섬겼던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일이나 유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정적으로 또 강력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맡기신 일에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결심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